2021년 2월 1일 릴시타 새해 첫 이벤트 플래티넘 스타 시어터 스페셜 몇 번이고 웃자 이벤트. 아이돌 마스터의 15주년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악곡 몇 번이고 웃자의 밀리언 스타즈 버전의 악곡의 이벤트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이벤트 방식은 기존 시어터 이벤트처럼 재활량 PT를 모으는 심플한 방식이지만 이번 이벤트에선 카드가 의상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3장 전부가 상위 보상 형태거든요. 하지만 이벤트 PT 3만점만 달성해도 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의상은 어떻게 얻냐? 15주년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아이돌 마스터 15주년 특별 미션을 통해서 의상 스타디 퓨처스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미션은 총 9개로 미라이, 시즈카, 츠바사 3명으로 나눠져 있지만 미션 내용은 전부 동일. 미라이, 시즈카, 츠바사의 솔로곡을 각자 센터로 편성해서 클리어하는 미션과 각 중형 악곡을 센터로 지정해서 클리어하는 미션, 몇 번이고 웃자를 스타디 퓨처스를 입히고 진행하거나 총 10번을 클리어하면 모든 미션이 클리어. 의상은 미션 중 우리 3대장을 유닛으로 조합하고 몇 번이고 웃자를 클리어하면 획득, 그리고 남은 미션을 전부 클리어하면 스타디 퓨처스의 어나더 의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션의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 확인. 10회 클리어 미션의 경우는 꼭 3대장이 유닛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도 진행이 되니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연말 방송에 예고했던 각 게임 타이틀별로 몇 번이고 웃자를 공개한다는 기획이 릴시타를 통해 첫 시동을 걸었습니다. 앞으로 데레마스, 데레스테, 사이마스, 사이스테, 샤니마스 5개의 게임이 남았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